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죽도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죽도공원은 송정해수욕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로 이동하여 죽도공원 앞까지 왔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을 벗어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2km 정도 되는 해수욕장이며 모래사장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죽도는 송정해수욕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죽도공원이라고 이름이 명명된 것은 이 죽도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외란이 있을 때 이 대나무를 화살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죽도공원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책길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니 아름드리에 울창한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가는 길마다 벤치가 있어서 쉬어갈 수 있도록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근 5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상길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죽도공원은 전체 면적이 30만 평방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죽도공원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큰 돌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죽도라고 불리게 된 유래를 적어놓은 비석입니다. 벤치가 많이 있어요. 잠시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쭉 만들어놨고요. 송일정이라는 일출과 월출이 유명한 팔각정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내려갑니다. 단숨에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팔각정자이고 바로 송일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나무들이 듬성듬성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여기 전체가 대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대나무인데 저것을 옛날에 화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해안가를 쭉 따라서 있는 죽도의 대나무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큰 소나무와 대나무와 동백나무도 있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송일정으로 내려갑니다. 아, 멋진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팔각정자가 송일정입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기암 개석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가려서 역광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하늘에 다 보이네. 8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죽도 공원에서 내려다보는 잡던데 저쪽이 송정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저 뒤쪽으로 해운대와 광안리가 있습니다. 죽도공원을 한번 쭉 송일정에서 쳐다봅니다. 머리가 삐죽삐죽 올라온 큰 머리 모습을 한 듯합니다. 빗질을 안 한 것 같아요. 소나무들이 아 멋있어요. 바위 보세요. 아 역광이 생겨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침에 저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떴고 하늘에 구름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더 아름답네요. 죽도를 따라서 쭉 해안길을 따라서 있는 도로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가니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서 얼쩡얼쩡합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바다 구경을 오셨다가 산책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와 대나무가 유명합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죽도공원을 찾았습니다. 죽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대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에 비치는 송정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